여러분들의 여름철 피부 고민은 무엇인가요? 모공이 세로로 이렇게 이 모공과 피지가 이 문제야. 이 피지 조절에 좀 힘써주는 게 와 이거는 작정하고 모공의 진심이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콜라겐은 솔직히 안녕하세요, 위스러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철 피부 고민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온도가 높아지니까 모공도 커지고 피지가 많아지는 게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드름이 생긴 곳에 계속 생겨서 이걸로 압출을 하다 보면 모공이 점점 커져 보이는 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하나 또 있죠. 코에 있는 모공과 블랙헤드도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이죠. 이 모공과 피지가 이 문제야, 그쵸? 여러분 이 모공에는 이제 피지선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못하면 트러블이 나기도 하고 모공이 넓어져서 이 피지 조절에 좀 힘써주는 게 중요해요. 또 나이가 들면 탄력이 떨어져가지고 모공이 세로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공 관리할 때는 무조건 탄력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공과 탄력을 피부과 가서 매일 관리받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홈 스킨케어로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제품과 방법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클렌징이에요. 모공 속의 피지, 블랙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후 2차 세안을 할 때는요,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저는 모공을 좀 디클렌징 해주고 싶어서 실리콘 패드를 사용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구매했는데 실리콘 뭐가 되게 부들부들해가지고 자극적이지 않고 꼼꼼하게 세안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요것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클렌징 이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빠르게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건조함이 만약에 오래 지속되게 되면 트러블이 생기던가 피지 과다 분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다가 이 워터팩을 두고 바로 발라주니까 피부 건조하지 않고 되게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토너 패드로 피부결을 한번 닦아주세요. 그럼 얼굴에 남아있던 먼지도 깨끗하게 닦이면서 다음에 올리는 스킨케어 흡수율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공의 효과가 정말 좋았던 마스크팩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메디언서 포어 콜라겐 마스크인데 제가 메디언서 팩 중에 비타 콜라겐 마스크 좋아해서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미백 관리할 때는 무조건 사용할 만큼 저한테 잘 맞췄던 팩이었는데 와 이거는 작정하고 모공의 진심인 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포어 콜라겐 마스크가 출시되기 전부터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와 진짜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한 거 인증하려고 빈 건데 하나 남겨뒀다니까요.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가 30대가 되면서 이제 모공이 세로로 늘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이런 모공 탄력을 딱 관리해주는 마스크라서 세로 모공 케어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메디언서 팩들은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가 아니라 지지체가 없는 스킨케어 성분을 뭉쳐서 만든 겔 마스크인데 엄청 탱글탱글하고 얼굴에 콜라겐 덩어리를 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콜라겐은 솔직히 입자가 크면 피부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건 프랑스산 콜라겐은 500달톤으로 쪼개고 쪼개가지고 피부에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든 팩이에요. 게다가 모공 피지 케어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모공 케어용으로도 딱인 제품이거든요. 또 쿨링감이 되게 좋아요. 즉각적으로 피부 열감을 딱 잡아주니까 여름에 쓰기 너무 좋고 모공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죠? 겔 마스크라 30분 정도 붙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품이 피부에 흡수가 돼가지고 마스크가 점점 얇고 투명해져요. 30분을 유지해도요 피부가 전혀 건조하지 않았고요 되게 촉촉해서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공 관리할 때 클레이팩 많이 하잖아요. 그 클레이 성분이 팩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과잉 피지를 케어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번들거리는 것도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보통 바르는 클레이팩은 씻어내야 되니까 귀찮음 때문에 손이 잘 안 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붙였다 떼어내기만 하니까 편해서 잘 쓰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메디언서 포어 콜라겐 마스크가 런칭 기념으로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여러분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모공이 늘어지거나 피지 때문에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팩을 떼어주고 나서 이제 수분감을 조금 더 채워주기 위해서 에센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좀 가벼운 제형인 넘버즈인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를 사용해줬어요. 이걸 사용하면 피부끼리 맨들맨들해지더라고요. 대신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안 바지시는 분들은 트러블이 날 수 있으니까 꼭 테스트 후에 사용해보세요. 미소들 이렇게 수분감을 꽉 넣어줬으면 마무리로 꼭 크림을 사용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게 깨지게 되면 트러블이 날 수 있으니까 좀 가벼운 크림이라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이 핑크 크림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공관리 추천템을 한번 소개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로 막 이렇게 꾸려왔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